뉴스다짱 시작합니다. 최근 할리우드에서 화이트워시가 논쟁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계에서 인종차별 문제를 끄집어내면서 영화인과 팬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화이트워시는 더러운 것을 가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국 영화계뿐만 아니라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에서 주요 캐릭터들이 백인 중심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나온 용어인데요. 영화 마션에서의 원작 소설에서 여자 캐릭터 민디는 사실 한국계 미국인이었지만 영화에서는 백인 여자 배우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상업적 성공에 감춰졌던 인종차별 문제, 당분간 계속될 듯합니다. 뉴스 단어짱 마치겠습니다.